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 걸음, 이번에는 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명사의 어떤 특징이냐, 이 독일어가 가진 명사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. 뭐냐 하면 이제 단수 복수부터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영어 한번 보죠. book은 단수고 book수는 복수다. 우리가 어렸을 때 이 book과 book수를 배울 때 그냥 뭐만 붙여주면 끝난다, s만 붙여주면 끝, 이렇게 배웠습니다.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es를 붙이기도 했죠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게 꽤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자 보세요. 자, 부흐, 뷰힐, 단수와 복수입니다. 둘 다 책과 책들이란 뜻이죠.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왜 움라우트도 들어가야 하고요. 그리고 꼬리도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모든 복수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까? 아닙니다. 대다수의 명사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단수와 복수 형태 변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,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명사는 그냥 단수형만 외우면 끝났습니다. 하지만 독일어 공부할 때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5대5로 외워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. 조금씩 더 나눠져서 외울 게 생긴다고. 그만큼 여러분 입으로 더 열심히 따라하겠다, 이런 의지를 한번 다져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독일어 명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? 단수와 복수가 막 변화무쌍하니까 조심해, 요 얘기입니다. 뭐 어렵지는 않죠.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 연습할 게 많아서 그렇지. 자,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.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. 여러분 지금부터 놓친 순간 독일어 날아갑니다. 자, 보세요.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요. 이 명사들 중에, 그러니까 이 명사는 모든 명사입니다.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독일어 명사들 몇 개가 있을까요? 뭐 한 만 개? 뭐 죽은 것까지 다 치면 만 개쯤 됩니다, 실제로. 근데 우리가 쓰는 명사들, 실제로 사용하는 명사들은 한 천 개? 이 천 개의 명사들이 말이죠, 모두 세 팀으로 나누어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. 어떻게 세 팀이냐? 남성팀, 여성팀, 중성팀으로 이 명사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. 모든 명사들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선생님, 처음에 뭐 신분 명사 얘기할 때처럼 뭐 남자 웨이터, 여자 웨이트리스 이렇게 사람들이 남녀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? 라는 어떤 순진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명사입니다. 모든 명사. 예를 들어 볼게요. 자동차, 건물, 도로, 혹은 뭐 책, 연필 할 거 없이 사람도 뭐 다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요, 뭐 개념에 관한 것, 사랑, 미움, 용기, 이런 것들도 다 이 세 팀 중에 한 팀에 속해 있고요. 이 세 팀 중에 속해 있지 않은 명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세 팀으로 나눠 놨는데요? 그거는 우리가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명사가 이 세 팀 중에 하나에 속해 있구나 라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외울 때 단수와 복수를 외움과 동시에 요 녀석이 남성팀의 소속인지, 여성팀의 소속인지, 중성팀의 소속인지, 그 소속을 한꺼번에 외워줘야 됩니다. 한꺼번에.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외웁니까? 뭐 뒤에다가 말하고 나서 남성 이렇게 붙여서 외웁니까? 아, 그건 아니고요. 외운 방법 따로 있긴 한데,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해입니다. 세 팀으로 나눠져 있다. 자, 그리고 나서요. 이 세 팀에서 복수는 어떻게 됩니까? 복수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 가지 종류다라고 일단은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. 자, 어쨌든 남성, 여성, 중성이 실제 단어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Vater, 아버지예요. 얘는 남성인 게 보이죠? 아, 그건 좋아. 그런데 Bleistift, 연필입니다. 얘 남성이야. 연필이 남성인 이유가 뭘까요? 그거는 묻지 마십시오. 그냥 남성입니다. 가끔 가다가 전해져 내려오는 명사들도 있어요. 이 명사가 왜 남성이 됐냐면 하고 할 수 있는데, 그런 명사들은 전체의 5%도 안 돼. 95%의 명사들은 얘가 왜 남성인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. 아무도 몰라. 그냥 남성으로 정해진 거야. 자, 여성 보시죠. 무터, 이 어머니죠. 누가 봐도 여성으로 보이죠? 이런 배신을 하지는 않습니다. 자, 어머니인데 사실은 남성이야, 막 이러지는 않아. 예? 그럼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. 자, 그런데 그거 말고 문, 튀어라고 합니다. 문을 열고 튀란 얘기겠죠. 그런데 이것은 여성입니다. 왜 문이 여성이냐? 그것도 묻지 마십시오. 중성. 자, 어린 아이들은 남성, 여성 부르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중성으로 부릅니다. 킨트라고 하죠.
자, 그리고 펜스터, 창문도 중성입니다. 왜 중성인지 이유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요번 단원에 배운 내용은 두 가지죠. 자, 명사가 있으면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. 그거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명사든지 남성형, 여성형, 중성형으로 나뉜다. 자, 이렇게 세 팀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복수형까지 있어서 네 팀으로 생각하면 편하다. 자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